왜 그런데? 뭔데 이게 뭐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디입니다. 얼마 전에 케이캐페어를 서울에서 했었었는데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주변에 있는 지사님들이 가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걸 보니까 이번에 막 혜택이 좋은 게 좀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치킨마요 집사님에게 제가 10만 원을 보낼 테니까 사고 싶은 거 사다 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사놓고 계속 웃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10만 원어치 케이캐페어 랜덤깡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저도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엄청난 국가기밀 작전인 것처럼 저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었고. 그 장난감은 뭐야? 저 말하고. 뭔데? 가지고 나왔어? 내려 먼저 내려. 저 구석탱이 방에다가 물건을 넣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까지 문을 열어보지를 않았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쓰잘데기 없는 거를 사왔을 거예요. 왜 그런데? 뭔데 이게 뭐 하는 건데? 진짜로 쓰잘데기 없는 거를 사왔을 거예요. 뭔데 니들 단체로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아 너무 열받네. 뭐 이거를 어떡하라고 사준 건데? 아 일단 너무 징그러워요. 그 앞에서 애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너무 그로테스크해. 이거 같은데? 이게 물건 들어있는 거 같은데? 하. 일단은 너무 큽니다 지금. 이런 게 우리 집에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쾌합니다. 속에 소매 보니까 캣닙이. 아니 왜 이런 거에다 캣닙을 넣냐고요. 고양이보다 큰 거에다가. 어쨌든 이만한 캣닙 쿠션을 선물로. 이거 선물도 아니지.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봉투로 또 한 사발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 또 이상한 거. 이거를. 아니 이거 강아지 거 아니냐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내가 준 10만 원으로 그냥 본인이 사고는 싶지만 돈이 아까운 그런 것들을 사지 않았나. 얼마짜리야 이거? 심지어 캣닙도 안 들었어 이거. 아니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빛이 나? 아니 그 다음으로. 아 혹시 변태세요? 이게 무슨 모자냐면요. 엉덩이 나와봐. 무슨 아구짝 같은 아구 아구먼 디바! 애둥이는 이게 뭡니까? 이게 고양이가 예뻐지기는커녕 빵스를 뒤집어 쓴 것처럼 되잖아요 이게.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앞으로 여러분 절대로 궁디팡팡이든 케이캐페어든 대신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친구 머리에 붙은 거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에 친구 머리채 잡는 거 아니에요. 친구 머리채 잡아 당기는 거 아니에요. 뭔데요 이게 도대체?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텔레토비도 아니고 지금 이 사물놀이도 아니고 지금. 아 드디어 저 이거 쭈루 짜는 거 이거 집에 간장님들이 주셔가지고 엄청 많거든요? 이거 혹시 사오셨나요? 이거 말고 추를 사다 주세요 선생님. 다람이도 이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10개 있다고요 추를 짜주는 기계. 뭔데 이게 누구 잎이라고 엑스라지 사이즈를. 이거 지금 강아지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지금까지 받은 거? 고양이 키우는 사람끼리 이렇게. 왜 또 너가 고개를 넣는데 정세가. 팔 넣어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입고 다니라고 사주신 겁니까 정세이한테? 너는 왜 입고 가만히 있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애동아 벗겨줄게. 빨리 벗자. 아우 우리 애동이 안 그래도 어깨 좁아가지고 이런 거 입으면 다 흘러내려요. 벗어. 아 이거는 제가 사오라고 해서 사온 것 같은데. 이거 고양이 장난감 같거든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제가 이렇게 주둥이랑 눈알에다가 실을 끼우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켜잖아요? 이 모양이 너무 열받아요. 중력을 무시하는 그런. 이거는 인정.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장난감이에요. 잠깐만. 저기요. 아까 이 추루 스푼 넣어주시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플라스틱을 두 개나 주셨나요? 저랑 싸우자는 건가요? 아, 자, 다음 게 뭘지. 아우. 뭐예요, 이거? 아니, 전 쥐를 좋아하는데, 이거를 고양이들이 빨아먹고 있으면 그림이 되게 무섭지 않을까요? 얘들아, 너네 그림 되게 이상해. 빨아먹잖아. 그러면 너네 그림이 되게 이상해. 너네 그림이 되게 이상하다니까. 아, 마지막으로는 AFU라고 써있네요. 그거네요. 스크래처네요. 그만 먹어. 아니, 그만 먹어. 아우, 진짜 그만 좀 먹어. 부사님, 저희 집 많이 와보셨잖아요. 제가 10만원 드린 것 같은데, 저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희 집에 이런 거 500개 있는 거 아시죠? 집에 엄청 많은 거를 또 사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제 마음처럼 밖에 폭우가 오네요. 지금 이것부터 시작해서 저랑 싸우자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거미 모양 미끼예요. 잡아, 애동이. 잡아 잡아버려. 아주 그냥 갈기갈기 먹어버려. 절대로 대리구매를 시키지 마십시오. 9월 맞죠? 9월에 궁디팡팡 캐페스타가 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제가 직접 가서 쇼핑을 해야겠습니다. 진짜 열받네요. 나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는 버릴 수도 없어. 이거 걱정은 하지 마.